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천억 대리 댐세팅 루나서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캐릭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조무기가 완성되어 있는 엠블렘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뭐 무기나 보조 쪽을 보보마 쪽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것으로 판명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무기 보조는 쌍레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무기 보조하면 한 400억 들어가겠지? 여유롭게 잡으면은 그러면은 600억으로 맞춘다고 치면은 V당 40억 정도 쓰면은 얼추 다 맞춰질 것 같은데? 1, 2, 3, 4, 5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엠블렘을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고요. 박마마 자리. 이 시작에 앞서 에디셔널을 한번 열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에디를 하려면 에디가 필요하구나. 자, 일단은 경매장을 가고요. 무기는 직접 사시겠다고. 아켄시에이드 스태프. 아깝다. 저희에 앞서 박무가 없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안 됩니다. 저희가 박무 40%를 뽑은 이상, 요건 안 돼요. 박무 40%를 뽑은 이상, 요건 안 됩니다. 네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마마마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청운회선가? 그렇죠. 살 게 없는데? 일단은 킵. 일단 킵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보조무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박무 없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을 기긴 할 텐데, 그지? 일단 기획. 다른 거부터 찾아볼까요? 앱솔랩스, 메이지 글러브, 장갑은 레전 가야 되겠지요. 장갑은 그래도 좀 많이 투자할 만하지. 장교부리네. 혹시 에디 더 주래. 이게 60억이었네? 쓸샵 쳐주는 건가? 그렇군. 작이 이상하네, 이거. 작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쌍레전들이, 야씨. 55. 요것도 쌍레전들이네, 와. 가이리레구나. 크리크리 47억, 역시. 이건 좋은 거 같은데? 야, 크리크리 47억에 6이 50짜리 주워보소?
오, 야, 씨. 이거 좋았던 것 같아. 그지? 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왜 60억 쳐줬을까? 아무래도 스샷 때문이겠지? 뭐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지? 야, 5에 84초. 5회 84초, 왜? 크레이인트. 작하고 별을 달아야 돼. 이거 좋아 보인다. 아, 좋아 보이네. 야, 추후값 하면은 최소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별하고 작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사면은 이제 끝까지 올려볼 만한 템이지요, 그죠? 난 이게 땡기냐, 왜 이렇게. 아, 저희가 아까 본 거네요. 이게 올라왔네. 저희가 아까 본 아이템인데, 그대로 다시 올라왔네. 얼마였지? 47억짜리를 그대로 65억에 올려놨네. 아, 여기까진 못 올라가는데. 잘해봐야 60억 안에 사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나 이거 왜 이렇게 땡기냐. 아, 근데 안 됩니다. 작도 해야 되고. 아주 땡기는 아이템이긴 하네, 그죠? 별도 달아야 되고. 크, 땡기긴 하네요. 조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에디도 나름 깔끔하고 나쁘지 않고 다 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잠재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럼 이게 훨씬 좋거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야씨, 일단 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괜찮았어. 마음에 들었어. 메이저 슈즈. 일단은 한 40억까지는 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추후과 AD 중이기 때문에, 준수하네. 준수해요. 아, 꼭다쓸 필요는 없지. 나중에 젠팩업도 할 돈도 만들면 좋으니까. 남은 거야, 이제. 그런 거쓸 때만은.
이왕 쓸 거면 40억 넘길 거면은 레전더리 써야지. 아, 나는 아까 그 장갑이 눈에 거슬리네. 아, 좋다. 아까 그 장갑. 본 서비였으면, 내 서비였으면 한번 해봤을 텐데. 아쉽습니다. 도박적인 수를 제외한다. 5에 54, 에디터 줄, 에피. 이게 31억이다. 야, 씨. 18성이네. 12%. 아, 이게 끝인가? 일단 킵할까요? 그렇게 와닿는 거 없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적정한 것 같아.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추업 준수하고 나쁘지 않고 딱 이게 딱 31억이 기세로 보아 적정한 것 같아. 그치? 일단은 뭐 사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 샀을 것 같아요. 어딨냐? 요게 제일 준수하네. 31억짜리. 딱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에 유니크에 15% 달려있으니까 가격 괜찮은 것 같아. 사볼만한 것 같아. 만든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찜해놔. 메이즈 케이프. 일단은 웬만하면은 최소 유니크 이상은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1억. 비싼 것 같은데? 추억이 별로. 45, 27%. 아, 저는 망토는 레드 1.5줄 충이라서 최소 1.5줄 이상은 돼야지. 망토는 2줄 구하기 좀 빡세니까. 1.5줄 이상은 좀. 아, 24%. 55, 24%네. 고민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고민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고민해 볼만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 122억 21성 24프로짜리 이게 51억에 팔렸거든. 6개 54초급짜리. 저희가 아까 본 거는 AD가 더 좋았고 가이 높았고. 한번 고민해 볼만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만하다. 추업 준수하고 AD 1.5 주래 24%. 고민은 해볼만한 것 같아. 올스탯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찜 해놓고요. 됐나?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한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구요. 메이즈 케이프 받고, 메이즈 슈즈. 본조님은 사냥하시다가 계속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냥해서 버는 돈이 있는데. 아, 이거 아까 봤잖아. 케이프, 슈즈, 숄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끼다가 그냥 하나 바꾸세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마력삼에. 야, 마력삼에 인트 7 오른 거 같은데, 그죠? 맞지? 마력삼에 인트 7 올랐죠?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아니. 마력삼에 인트 7을 올릴 수가 없지. 마력삼에 인트 2 올랐구나. 아, 인트 1 떨어졌네. 떨어졌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계산 미스테이크. 마력. 이거 아닌데. 마력 6에 인트 2. 1 장난 먹고 24%. 숄더, 일단은 살 거 없는데? 별로 땡기는 게 없다. 일단은 메이즈 숄더 킵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 게 신발, 장갑, 망토, 글러브 다 맞죠? 다음에 앱솔루트 메이즈 크라운인가. 아, 물량 자체가 많이 없네. 111억. 오케이, 오케이. 별로예요. 아, 별로예요.
이거랑 비슷하네. 어, 38호. 아무래도 아케인 쓰는 사람들이 끼는 거니까는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해야겠죠. 아, 팀진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5. 가격? 이게 제일 준수하긴 하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을 때 7에 45면은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싸진 않는 것 같고 약간 비중간 중간보다 비싸거나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비싸지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더니치 로브. 로브는 싸, 로브는 좀 봐줘야겠지요. 일단은 돼있는 걸 사야 되니까. 우리는 추업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돼있는 걸 사야 돼. 와, 로브는 쌀텐데 가격이 다른 거랑 비슷하네. 다른 거랑 비슷해. 가격이 가격이 다른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랑 가격이 비슷한데. 어, 나 이거 좀 땡겼어. 45. 예전에 좀 땡겼는데. 왜 이게 더 많이 오를까? 템이 완전 구미가 안 돼서 그러나? 27%인데? 비슷한데? 이게 27%인데? 이게 더 많이 오르냐? 마력 차이인가? 마력이 효율이 좋은가? 지금 상태는? 그런 것보다. 아, 그러네. 18성이구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 30%. 별론 것 같아. 이거는 별론 것 같고. 상레전더리. 별론 것 같고. 아, 루나 서버입니다. 네네. 엠버 좋지요. 네네. 이거 어떻습니까? 가해 7자리에 27%. 막, 두 줄짜리. 괜찮아 보여요. 난 솔직히 말해서 사볼만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찌메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팔린 거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42억인가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40억짜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는 살만한 것 같아. 사라 그럼 샀을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나도 좀 바로 사도 될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느껴가지고 좋아 보이네요. 구매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나 좋아 보여가지고. 아, 오케이. 처음 대행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억짜리. 어, 개인적으로 가격 좋았어요. 어, 유니크 31억, 2억 이렇게 줄 바에 27%의 추업 준수하고 완작도 되어있는 마력 두둘짜리 27% 아주 좋았습니다. 더니치 팬츠 방금짜리 아주 좋았어요.
하루타는 그래도 앱솔보단 좀 싸야 되는데 오히려 앱솔보다 더 비쌌어. 아 비슷하거나 그치? 오히려 앱솔보다 비쌌어. 방금 거 좋아. 27%짜리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또 있다. 아, 이건 아니네. 18%대. 좋았다, 좋았다. 야, 생 21억. 20, 뭐냐, 이거는 도대체. 작도 다시 해야 돼. 위도 만져야 돼. 작도 다시 해야 되고. 21성님. 오, 참. 그렇네. 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상이 참 잘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장교불의 메리트 18%. 그래도 40억은 못 사지. 40억 정도 쓸 거면은 오히려 그냥 돈 더 주고 레전더리 좋은 걸 사야겠지. 일단은 마지는 싸는 게 없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는 일단 킵하지. 뭐 싼 맛이라도 좀 있어야지. 뭐 나 앱솔 값어치네. 그렇지. 일단 킵. 그 다음 뭐 봐야 돼? 도미네이터? 일단은 세부 검색으로 걸러내자. 6% 검색해놓으면 되겠지. 아, 벌써 50억 넘어갔어? 도미 가격이 엄청 비싸네. 도미 가격 보소. 얼마야? 52요? 야, 24%. 아, 자기 이상하네. 자기 쓰레기잖아. 와, 도미 엄청 비싸다. 도미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나만 느끼는 건가? 27%.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맞지, 맞지. 도미 엄청 비싸다. 도미라 그런가? 에디 두 줄에 추웁다 괜찮다, 가을 괜찮다고 오시고.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37억짜리? 본 거 같은데, 나한테 근데. 이거 아니야? 야, 37억이 사서 60억이 올려놨다. 50억이구나. 나딕더라고. 야, 두 번 왔다 갔다 했네. 아, 그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와, 장난 아니네. 도미네이터. 쉽지 않겠는데.
도미에 많이 들어가겠어. 아예 생각해보니까 두개 검색할걸. 더 걸러지는 거 많을 텐데. 어우, 33%, 야. 30%? 80. 추억 좋고, 야. 아, 이분은 상레전더리 가실 분입니다. 네네. 상레전더리 들고 가야지. 몇 억 차이요? 2억 차이요? 아, 도민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어, 일단은 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내, 조금 차이가 나면은,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움직임이 없네. 나름 차이 나서 얼마인지 봐봤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어. 아, 그러네. 와, 씨. 뭐, 다 60억 맴도는구나. 좀 고민 좀 해볼까 해서 좀 보고 싶으면은 다 맴도네. 뒤에가 60억 아니야? 그치? 아, 고민해봐야겠는데 여기. 일단은 도미네이터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0억이 팔렸구나. 아, 일단 킵할까요? 어, 일단 킵하자. 도미네이터 좀 빡세네. 반지 마이스터링. 그래도 마이스터링은 레전드리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아, 되겠네. 마이스터링 레전드리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군요. 마이스터링. 아, 일단 기다려야 되겠다. 어, 마이스터링 기다려야겠다. 뭐 또 봐야 될 거 있을까요? 어, 볼 거 다 본 거 같은데. 장갑 글러브 망토 모자 신발 다 봤고요. 귀걸이,
귀걸이. 아, 나 이거 이렇게 좋아 보이냐? 기분 탓입니까, 이거? 아, 이거 좋아 보이냐, 이렇게. 자기 좀 그렇긴 한데. 아, 차 괜찮은 거 같은데? 17, 20.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그러네. 7작에 20 올랐어. 차, 나쁘지 않은데? 가이시 그런데 가격이 좋잖아요. 이거 나중에 토드할 수도 있어. 가이 빼면 완벽하겠지. 18억이면 괜찮지 않나? 18%에 에디 두 줄에 추업 전수하고 싼거 같은데 나는 싼데? 난 좋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구미가 당겼어. 자꾸 지르래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볼만 하지. 나쁘진 않아. 좋아. 나는 좋은 거 같은데? 촥도 나쁘지 않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 찜해놓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나는? 가격 차이 봐봐. 많이 나지? 5에 48. 아, 좀만 주면 점점 좋아지네. 그치? 가에 9짜리. 작도 그렇고, 이런 건좀 그럴 것 같고. 60억? 이게 얼마야? 24억? 뭐야? 아까 마이스터링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같기도 합니다. 이게 산 거겠지? 작을 다시 해야 되긴 한데. 아니야. 작 비용 생각하면은 나 좋은 거 같아 나는. 괜찮네. 작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뭔가 좋아 보이네. 또 좋고. 이게 30억이죠. 15%짜리. AD 두 줄짜리가 6에 40 주업에 푸악마 작대에 있는 거. 이게. 좀 가격이 싸다 한 거는 자기의 좀 문제가 좀 있네. 가의 3짜리.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비슷한데? 가의 3짜리 이게 26억이었거든? 우리가 찐 목록에 해놓은 게. 아, 이거 안 나오겠다. 18%의 에디트 줄이거든. 왜 4세 40짜리 주업이고. 마력이 20 올랐어요. 그리고 인트도 올랐고. 나는 이거는 그냥 사볼 만한 것 같아. 내가 좀 생각 중인 게. 개인적으로는 두개좀 생각 중이거든. 하나가. 이건가? 이거 같아. 2개. 아, 이거 안 나오네.
불편하네? 요거요. 아, 이거 검색해서 보면 되겠구나. 하나는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건 것 같습니다. 이게 날라나? 근데 가격 차이가 5억이니까. 40억짜리 요건 어떻습니까? 5에 40이고요. 푸악마작 돼 있어. 푸악마작 돼 있는 거. 마력 30 올랐어. 그리고 20%에. 요건 어떻습니까? 이게 일본 사은품이고요.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사은품. 가성비 끝판왕인 것 같아요. 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누구요? 김호진님 후원 800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고맙습니다. 김호진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인포율 좋은 거 알지? 근데 가격 차이가 5억씩 나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아, 나는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냥 샀으면 좋겠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사고 다른 부위 비싼 거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난 이게 끌리네. 이거 끌리네. 가격 사고 되팔려도 손에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아. 마력 20 올랐고. 원래 58, 58이니까는 인트 4까지 올랐네. 마력 20에. 이거 괜찮죠? 팔아도 손해 안 볼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에디터 줄자리거든. 추억도 준수하고. 귀걸이 하나 좀 구입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사게 되면은 이거 다음 라운드는 어차피 20 이상이나 놀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것 같고. 좋았어요.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 벨트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 그래도 5성 이상은 가야겠지. 자, 먼지님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 얼마입니까? 약간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 37억 이러고. 자, 추비 좋고 인트작이 돼있고 5성짜리 레전더리에 37억짜리 7성이냐 5성이냐. 아, 좀 고민해볼만 하네. 아, 추비 좋다. 작이 잘 돼있고. 나 사실 레전이 아니다. 27% 54억짜리 마력 두 줄에 6에 12 주업에 자기 마력 8에다가 인드 1 오른 아이템이고. 시대보겸 가자. 안되겠다. 분위기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 34억짜리 오케이. 33억짜리 오케이 오케이. 얼마예요? 36억짜리 6에 40 주업짜리 에디 없고 작 인트작. 5성은 좀 그렇겠지? 별론 것 같아요. 방금 본 건 별론 것 같고. 내가 본 거? 아까 그거 괜찮던데.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 이거 말고. 이거요, 이거. 이거 어떻습니까? 너무 가이시 낮은가? 너무 비쌉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5에 64초업에 1.5줄에 21%짜리. 작은 인트작이긴 해. 가엣이 4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아, 그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고민해볼만 할 것 같은데. 꼭 7성 이상을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7성 해봤자 마력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저 그 조금 올릴 7성 2성 비용으로 다른 걸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31억에 팔렸네요. 제가 웬만하면은 잘 안 사는데 너무 비싸거나 하면은. 요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가위 4짜리에다가 인트작이 돼 있긴 한데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잘 안 사는데 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사는 거 아시지요. 그 다음 볼 거 뭐 있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얼굴 자식, 눈 자식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아, 성배 사야 되는구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핑크빛 성배. 성배는 미리 사는 거 나쁘지 않지. 올트드 1%짜리. 인트 50짜리. 그렇습니다. 자, 거꾸로 내려온다. 아, 6에 88짜리, 49억짜리. 아, 아니야, 너무 높은 걸로 보지 마. 6에 48. 7에 40. 혹시 귀볼템에 많이 투자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냥 적당한 거 사면 되나?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그런 느낌의 적당한 템? 48이 나올까? 인트 록 48이 나올라나? 성배 얼마나 큐블템이라서 나는 별로 추가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큐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있잖아. 교볼템보다 교과템을 우선시하려고요. 교볼템은 적당한 투자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네. 교볼템에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어느 먼치님처럼 나쁘지 않게 요 정도 원합니까? 아 그 정도요. 제가 봤는데요 요거요. 아까 봤던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아까 봤던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둘러봐서 찾아본 결과 내가 지금 딱 클릭해놓은 거 어딨습니까? 9500만원짜리 6개 36짜리 그냥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6개 36짜리나 아 5에 48짜리 미래적으로 보면은 이게 날라나? 럭이 있어가지고 비슷해? 요 라인에서도 그냥 다 고민해볼만 할 것 같은데. 난 이 셋 중에 고민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후보 5에 48짜리 두 번째 후보 6에 36짜리 무난하죠.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6에 36에 16짜리가 있고 하나는 5에 48. 이게 낫지 않을까? 5에 48이 그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인트로만 한번 찾아볼까? 인트로는 안 되겠다. 그냥 무난한 거 사도 됩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무난한데? 아니 내가 본 거 어디 갔냐? 아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548짜리 이거 괜찮습니까? 548짜리 평생 게임인데 투자해볼 만하냐고. 아니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10, 20 밖에 억 차이로 이렇게 막 나는데. 이거요 무난한데? 저는 적당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자 저희가 4개의 아이템을 샀지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치? 나머지는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다 검색해 본 것 같은데? 다 본 것 같아. 산 거요. 아, 밖으로 나가서 볼까? 가격 얼마냐? 40, 38, 18, 48. 이거 38억이요 21%에 주은적이 뒤있지만 5에 64 추업에 에디 1.5줄짜리 5성짜리 38억 좋아보였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어. 좋아보였어. 38억짜리 장착. 다음 아이템 18%에 에디 2줄 마력 20 올랐고 인트 4 오른 아이템 17억 7천만원. 이것도 좋았어요. 아추 18%의 가성비 최고였어. 좋았습니다. 이것도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장점으로는 나중에 16성으로 토드해서 팔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4에 40짜리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듯한 느낌. 오션글로우가 다음 귀걸이에도 있고 그대로 팔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션글로우에서 가위값 날리는 것도 아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대로 파는 게 더 좋겠지. 차라리 가위 잘라가지고 손해까지는 안 볼 것 같아. 18%인 것도 있고 차라리 여기다 10억 20억 더 줘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거 작된 걸로 하는 것보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좋아요. 다음 더니지 로브 5에 56짜리 추업에 완작 돼있고 에디 2줄에 부가적으로 럭시까지 돼있고 27%짜리 이거 40억이에요 이것도 좋았어. 잘 산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네. 저희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이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성배 5에 48짜리 추 아 이거는 매력작 해서 뚫으셔야겠네. 매력작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조무기는 엠블렘은 박마마짜리 해가지고 무기 보조 현재 사야 될 것은 무기 보조 무기 보조 무기 보조 하나 둘 셋 숄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사야 되네요. 12개구나. 12개, 12개, 12개. 좀 빡빡하겠는데. 아, 무기 업을 보여주겠다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네네. 저거 사면은 또 윗잠 돌려야 돼요. 윗잠재 뭐 뛰어볼 자신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보방 이렇게 나오면 날라난다니까. 데미지 붙은 거 사면 안 돼요. 대치요. 일단은 킵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요. 오늘 1일차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500억. 무기 보조. 사실 거고. 무기는 따로 사고. 들어가면 이제 한 400억으로 나머지 맞추면 얼추얼추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회차를 요것으로 맞춰도 되겠지요. 네네. 아, 현재는 요렇게 맞춰진 상태. 요렇게 가야 되겠다, 그치? 얼장은 맵을 검색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킵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메커네이터. 그래. 아이,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것은 메커네이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메커네이터 무난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메커네이터 무난하게 쓰다가 나중에 한번 해바꾸는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 메커네이터 좋은 거 쓰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은 거 쓰긴 좀 그렇고, 아주 준수하게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다리 역할.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아, 왜 덱스로 검색했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메커네이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메커가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거의 메커만 보면은 마치 엑솔보다 비싼 느낌. 17성도 안 되는 것이 마치 17성 돼 있는 것처럼 너무 비싼 것 같아. 아, 맞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너무 비싼 것 같아. 저는 메커 에픽스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봐봐. 나 15성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너무 비싸요, 메커네이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쌉니다. 아니, 966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 일단은, 킵하는 걸로 합시다. 메커네이터 너무 비싸다, 근데. 일단은 메커네이터는 직작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오히려 그냥 직작 하는 게 훨씬 가격 괜찮지. 오히려 오지게 딱 높은 거 사가지고 샥 해가지고 에픽 샥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메커 물량 엄청 많다. 아까 같이 오해 58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죠. 메커는 에픽 정도 해가지고 직장 어느 정도 해가지고 대강 끼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 중간다리 역할로 딱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급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간 다리 역할 느낌으로 이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거 말고 그냥 요 느낌 AD 한 줄 정도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조업으로 쫙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네. 10억이나 돼? 아니 뭐 유니크선에서 한번 구해보든가. 레전드리까지는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메코 자체가 좀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유니크 쓸 거면 한 유니크 정도. 레전드리까지는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렇게 할까요? 그럼 나머지 템셋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까지 맞춘 템셋은 마이스터링 17억 8천만원짜리 상위 40억 27% 에디드줄에 5회 56짜리 춥 타일런트가 얼마였죠? 27억이었나? 38억이었나?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현재까지 엠블렘, 마이스터링, 더니치 로브, 타일런트 벨트까지 대각선으로 템을 맞춰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로나 가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